바쁜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중요한 대한민국 올림픽 경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제끼고 이렇게 설명회를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찰대 합격을 위한 경찰대 편입 설명회 순서는 요 다섯 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각 영역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대 편입을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면 좋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 총 50명 중에 일반 대학생 25명을 선발하는 이 영역을 위해서 이제 1년을 달리게 될 겁니다. 25명을 모집하는 이 영역. 그래서 지원 자격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편입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경찰대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편입용어랑 경찰대를 위한 용어랑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편입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경찰대 영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교재 구성을 할 때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고 무엇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냐면 임국향이라고 합니다. 바로 언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잘 안 보이죠? 저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연고대 동시합격인데 연고대 동시합격을 제가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김신근 교수님께서 내가 도전해보겠다 같이 강사가 함께 러닝메이트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직접 가서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 보는 어떤 느낌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가셔도 되는데 좀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추론과 독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를 볼 거예요. 이유는 인간의 특성이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결국 한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의 기본적 특성.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논술은 이거를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결국에는 허술상의 특징 예를 들고 있어요. 계속 그 뒤에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될 건데 결국 이 허술상의 특징은 선생님하고 학습을 통해서 문제의 패턴과 흐름을 자꾸 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101경비단에서 3년 정도 근무했고요. 해육 입시로만 12년 차 있는 최대가자 강영철 대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가 부분인데 인터넷에 없는 걸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실무 그리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위치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선은 큰 맥락이 있는데 이 큰 맥락을 한 뿌리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대학교라는 테마에 있어서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는 그러면은 운동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 긴 설명인데
네, 진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엄청 짧게 축약해서. 이게 평생의 직업이 걸린 문제라 나도 그렇고 우리 조교들도 그렇고 포기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포기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말로만 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최대 입시학원을 등록을 해서 실제로 관리를 받을 예정이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이게 이제 낱낱이 밝혀지는 이런 것들이 부끄럽기는 하는데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40대다 보니까 40대도 미치면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더 강한 30대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강한 20대인 거잖아. 그럼 분명히 나보다 성장 속도는 더 빠르겠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강남단과에서 정규반과 경찰대학반만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 경찰관이 한 명 두 명 나온다라는 이것만큼 더 깊은 게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삶이 주는, 삶의 가치가 주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 제자가 경찰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만큼은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끌리지 않고 진짜 나도 경찰대, 물론 기본 편입 강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경찰대 편입만큼은 진짜 최후의 직업이 달라지는 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쏟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찰대를 준비할 거라면 진짜 목숨 걸고 달리셨으면 좋겠고 나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단조교도 같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경쟁자입니다. 진짜 멋진 경쟁 1년 동안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